소설은 재밌어야 한다. 지루하면 안 된다. 책장이 잘 넘어가야 한다. 이런 게 제가 소설을 선택하는 기준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노란 잠수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몽환화, 히가시노 게이고가 쓰고 민경님께서 옮겨주셨고요. 출판사는 비체입니다. 2022년 2월 28일에 출간됐다고 하네요. 이 책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고? 아닌데? 제가 훨씬 더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하.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 봤더니 이 책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1쇄는, 1판 1쇄는 2014년도에 나왔고요. 이 책은 2023년 1월 3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꽤 인기가 많았었나 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책도 그렇고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희망의 건도 그렇고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읽다 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히가시노 게이고가 단순히 추리 소설의 범주를 벗어난 것 같다 싶어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뭐 이런 책들도 그렇고요. 보면 이건 추리 소설이 아니잖아. 뭐 환상 소설이잖아. 이런 생각을 들었던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사건이 벌어지고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얽히는 건 맞지만 그런 사건들의 이야기가 다른 추리 소설과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어쩌면 추리 소설이 아니라 다른 아예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르를 따로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환상소설도 있고 타임랩스를 다루는 소설도 있죠. 이 책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노란색 나팔꽃에 얽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인이 죽고 없었다고 알고던 노란색 나팔꽃이 부활했는데 종족을 감췄고 이를 찾고 하는 그런 이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게 앞부분에 보면 나이 어린 꼬마가 집안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나팔꽃 보러 다니는 행사에 가서 또래 여중생과 만나서 사귀게 되면서 첫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도 잠깐 등장을 하는데 도대체 그 부분을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이야기 전반적인 내용과 뭐지 싶었는데 또 이제 뒤에 가서 그런 앞부분에 잠깐 등장했던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한 계기로 다 등장하기도 하고 해서 보면 꽤나 이야기를 잘하는 분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제가 이 소설의 내용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힘이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히가시노 게이고가 일본의 추리소설 작가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늘상 그렇죠. 이게 추리소설이야?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하고요. 밀실트리라던가 하는 그런 어떤 추리소설에 관한 가장 흔한 이야기 전개 방식? 그런 거는 한참 예전에게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 책은, 몽환화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 환경보호, 인간의 폭력성, 자연의 신비, 이런 것들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고, 원자력의 위험과 같은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어떤 금단의 벽, 이런 거에 대한 경고도 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 살인사건과 결합을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니까 꽤나 훌륭하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마무리도 잘 지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간 사이의 갈등, 각 가문들, 가정의 역사, 뭐 어린 시절의 첫사랑, 이런 요소들이 되게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되게 두껍지만,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소설은 재밌어야 한다. 지루하면 안 된다. 책장이 잘 넘어가야 한다. 이런 게 제가 소설을 선택하는 기준이거든요. 무조건 소설은 재밌어야 되고, 지루하면 안 되고, 책장이 잘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가끔 전자책으로 읽는 펭귄 클래식을 되게 힘들어하는데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도 하고 책장도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들은 적어도 그런 일은 없겠죠. 네. 이 소설책은 이런 조건에 정말 딱 부합하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책 소개를 잠깐 읽어볼까요? 이것도 역시 알라딘의 이 책을 소개하는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쫓는 린노의 이야기를 CG로 삼고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는 소타의 이야기를 날씨로 삼아 마치 기하학적 미학을 자랑하는 아라베스크의 양탄저처럼 거대하면서도 정교한 한 해의 그림을 직조해낸다. 리노를 중심으로 할아버지의 죽음의 뒤를 추적하는 집요한 추적극이면서 형사 하야세를 중심으로 붕괴된 가족의 뭉클한 화해의 드라마이고 동시에 소타를 중심으로 사회적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고 나서는 개인적 사회적 성장소설이기도 하다. 소설은 때때로 사회가 스스로 드러날 수 있는 것보다 더 명명백백하게 그 모습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몽환화 역시 사회파 추리소설로서의 매력을 담뿍 담고 있다. 단, 작가의 전작, 용의자 X의 헌신, 방어관 칼날 등에서처럼 개인 혹은 사회를 향한 복수에 주목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명과 책무의 무게 중심을 두고 인간의 도리에 대한 가볍지 않은 화두를 던진다. 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소타의 입장과 결론은 작가 히가시노의 소신을 담은 문학적 발의의 달인 아닐 것이다. 몽환화는 일본 추리소설의 제왕이라는 별칭이 무색하지 않은 히가시노만이 쓸 수 있는 명불허전의 재미를 선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몽매주의에 빠져 질곡의 시간을 걷고 있는 오늘의 한국 사회의 뚜렷한 울림을 전할 것이다. 히가시노 게이고에 대한 소개는 제가 이 책 희망의 끈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번역자 민경욱님에 대해서 볼까요?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역사로는 미쓰다 신조의 하얀 미물의 거탑, 히가시노 게이고의 몽환화, 미등록자 꿈은 토리노를 날리고, 화이트러쉬, 유즈키 유코의 달콤한 숨결, 히가시야마 아키라의 류, 이케이도 준의 샤일록의 아이들, 노사이드 게임, 고바야시 야스미의 분리된 기억의 세계, 인외 서커스, 전망조울 밀실, 신카이 마코토의 날씨 이야기, 스즈메 문단 속 등이 있다 라고 합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은 사실 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작가가 히가시노 게이고야? 그럼 읽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책도 역시 그렇게 해서 읽었고, 사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땐 몰랐어요. 사갖고 와서 집에서도 읽을 때도 몰랐었는데 앞부분을 읽는데 이야기가 익숙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읽다가 한 4분의 1 정도를 4분의 1, 5분의 1 정도쯤 읽었는데 문득 아 이거 읽었는데 싶어서 막 찾아봤더니 예, 저쪽에 똑같은 책이 한 권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러다가 그래서 샀으니까 읽어야지, 맞아 읽어야지 싶어서 예, 다시 읽었던 책입니다. 이번 영상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몽환화, 히가시노 게이고가 쓰고 민경욱 씨가 옮기고 빛에서 출간을 제가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지 감사함이었습니다.